쇠를 두드려 농기구를 만들던 대장간은 농기계에 밀려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경북 영덕에서는 40년 넘게 옛 모습을 그대로 지켜온 대장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30년 넘게 명맥을 잇는 향토 뿌리 기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쇠와 쇠가 부딪혀 맑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대장장이의 손놀림에 쇠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망치로 수백 번을 두드리고 여러 차례 당금질을 합니다. 이 작은 쇠조각은 망치로 때리고 늘리는 7번의 과정을 거쳐야 호미로 변신하게 됩니다. 화덕 내부 온도는 1000도, 근처만 가도 50도를 훌쩍 넘습니다. 대장장이 일을 배우러 온 사람 대부분이 하루를 버티지 못합니다. 이거 기계에서 때려 늙는 거 그거 한 가지면 그렇지 전부 수작업이거든요. 한 받고 왔는데 와가오 뭐 많이 못해요. 하루 이틀 하다 가고 뭐 한.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 국번은 두 자릿수 흔적이 남았습니다. 지난 1976년 문을 연 뒤 4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대장간입니다. 기름때가 묻은 절단기는 35년 전 지방채값으로 구입한 보물 1호입니다. 대장간 곳곳에 대장장의 땀과 희망이 녹아 있습니다. 내 집 하나 가지고 내 공장 하나 가지고 사는 게 꿈이지. 그 꿈을 다 이뤘잖아. 경상북도는 3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향토뿌리 기업의 환경 개선과 제품 홍보를 돕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해서 그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업체를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그런 책자를 만들어줘야죠. 경상북도는 지난 2013년부터 향토뿌리 기업 46곳과 산업유산 7곳을 발굴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